우리가 스윙을 할 때 보면 프로 선수들은 팔로우 스루 했을 때 오른팔이 구부러지는 선수가 한 명도 없고 전부 다 펴져 있어요. 이 동작은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헤드만 위로 치고 올려주면 오른팔 구부리려고 해도 어쩔 수 없이 펴지게 돼 있어요. 안녕하세요. 구해줘 골프TV 조동엽 프로입니다. 오늘 진행할 레슨은 당겨치는 샷, 치키닝인데요. 공을 칠 때 당겨치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죠? 실제로 저한테 처음 레슨을 이제 받으러 오셨을 때 당겨치는 분들의 비율이 거의 80%였던 것 같아요. 당겨치는 게 일단 뭔지 제가 샷을 두 개 하면서 보여드릴게요. 지금 샷! 이게 당겨친 거예요. 측면에서 봤을 때 왼쪽 팔꿈치가 어떻게 돼 있죠? 왼쪽 팔꿈치가 제 등 뒤쪽으로 찌르는 모양이 나왔을 거예요. 이걸 우리는 당겨쳤다 혹은 치키닝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반대로 잘 친 샷은 팔로우 스루를 했을 때 왼쪽 팔꿈치가 측면에서 안 보이면 돼요. 지금 샷을 하나 더 해봤는데 이 동작의 측면을 한번 보실게요. 보시다시피 잘 친 샷은 팔로우 스루 때 왼쪽 팔꿈치가 안 보여요. 그리고 당겨친 샷은 왼쪽 팔꿈치가 등 뒤쪽으로 나와 있는 모양이 보이죠? 이걸 우리는 치키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걸 우리가 쉽게 한번 고쳐볼 건데 일단 이 동작이 고쳐지면 그동안 릴리즈 이 동작이 안 됐던 분들 그리고 팔로우 스루 했을 때 오른쪽 팔이 펴지지 않고 구부러져 있던 분들 이거 전부 다 고쳐질 거예요. 원래 골프 스윙이란 게 하나하나씩 고치는 것들도 있지만 하나만 고쳐도 다른 동작들이 다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오늘 레슨이 바로 하나만 알아도 세 가지가 다 고쳐질 거예요. 일단은 헤드가 어떤 길로 다니는지를 우린 조금 알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어드레스를 했을 때 백스윙을 하면 헤드가 오른쪽으로 이런 식으로 원을 하나 만들죠. 그리고 임팩트 하고 나서 또 헤드는 이렇게 원을 하나를 그리면서 스윙이 끝나게 돼요. 근데 일단 당기는 샷을 하는 분들은 백스윙은 잘 만들어요. 그런데 여기서 임팩트하고 헤드로 원을 그리는 게 아니고 손, 헤드가 아닌 손으로 원을 쭉 이렇게 그려주려고 해요. 그러면 지금 제 헤드 위치가 어디 있죠? 손보다 밑에 위치에 있죠. 이 동작이 나오는 순간 그냥 전부 다 당겨치는 샷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이렇게 팔로우 스루를 했을 때 헤드가 밑에 있으면 지금 제 왼쪽 팔꿈치가 어디를 보고 있냐면 뒤쪽을 찌르고 있어요. 무조건 치키닝이죠. 그러면 이 동작을 고치려면 손보다 헤드만 위로 올라가게 해주면 돼요. 그럼 자연스럽게 왼쪽 팔꿈치는 우리 신체 구조상 일부러 뭘 하지 않아도 지금처럼 바닥을 보게 될 거예요. 그럼 당연히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제 왼쪽 팔꿈치가 보이지 않겠죠. 이게 정상적인 스윙이에요. 이 동작을 우리가 한번 고쳐볼 건데 이 동작을 고치기 위해서는 참을성이 조금 필요해요. 물론 우리 헤드가 임팩트 끝나고 피니시 넘어갈 때까지 1초 만에 다 끝나긴 하지만 임팩트하고 헤드가 올라갈 때까지 조금 기다릴 필요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깨, 손, 그 다음 헤드가 도착하고 헤드가 올라가야 되는데 대부분 당겨치는 사람들은 헤드가 아닌 손이 올라가요. 스윙이라는 거는 이중진자 운동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서 백스윙 갔다가 손이 도착하고 멈추면 그 다음 헤드가 탕 튕겨 나가야 되는데 우리는 보통 이 튕겨 올라가는 이 짧은 시간을 기다려주지 못하고 대부분 헤드가 올라가기 전에 손부터 쫙 끌어올려 버려요. 그러면 오른팔이 구부러져 있죠. 그리고 왼팔은 당겨져 있고 그리고 릴리즈 이 동작도 나오기가 굉장히 힘들어져요. 백스윙 갔다가 팔로우 스루 했을 때 어깨 손 그 다음 지금처럼 헤드가 위로 치고 올라가게끔 그러면 오른팔이 지면이랑 평행이 됐을 때 클럽 헤드가 위로 치고 올라가서 알파벳 L자가 만들어졌죠. 이 동작을 억지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물론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게 가장 이상적이겠지만 우리는 이 동작이 아직 몸에 없어요. 억지로 끌어올려도 괜찮습니다. 대신에 어깨 손 도착하면 그 다음 계속 손이 나가는 게 아니고 헤드가 올라갈 시간을 조금 주는 거예요. 다시 해볼게요. 백스윙 이 동작이 나오고 이대로 정면 보면서 돌아가면 자연스러운 피니쉬가 나오게 돼요. 다시 한번 쳐볼게요. 백스윙
헤드가 지금은 손보다 위로 올라가 있죠. 그럼 팔꿈치가 지금 어디를 보고 있어요? 당연히 바닥을 보고 있어요. 이 상태에서 회전. 지금이 정상적인 스윙이에요. 측면에서도 한번 보실게요. 셋업 잡고 팔 로스로 넘어갈 때 손보다 헤드는 무조건 위로 올라가게끔 절대 손이 먼저 올라가면 안 돼요. 살짝 두껍게 맞긴 했는데 상관없어요. 무조건 손보다 헤드가 위로 올라가게끔. 지금 당연히 왼쪽 팔꿈치가 보이지 않죠. 그럼 제대로 된 스윙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헤드가 위로 올라가지 못했다면 우리 팔꿈치는 지금처럼 뒤로 빠지는 치키닝 동작이 나올 거예요. 다시 풀스윙으로 공을 한번 쳐볼게요. 헤드만 먼저 올라가게. 처음부터 세게 치면 이 동작은 절대 고쳐지지 않아요.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우리는 아직 헤드의 힘을 전달하는 방법을 모른단 말이에요. 헤드의 힘이 전달이 안 되니까 자꾸 손으로 힘을 쓰면서 헤드가 나갈 타이밍에 자꾸 손을 억지로 내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연습할 때는 어깨 손 다음에 무조건 헤드가 지금처럼 위로 치고 올라갈 수 있도록 연습을 해주셔야 돼요. 천천히 이 정도 속도도 충분합니다. 공 다시 한번 쳐볼게요. 그렇죠. 더 빠르게 칠 필요 없어요. 이 동작만 만들어지면 사실 피니쉬는 정면 보면서 몸통 돌면 자연스럽게 잡혀요. 피니쉬까지 한 번에 가볼게요. 맥스윙. 맥스윙. 지금 이미지를 가지고 연습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아까 전에 이 동작을 연습하면 릴리즈, 즉 손목이 지금처럼 크로스되는 동작이 자연스럽게 나올 거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어깨 다음 손, 그리고 릴리즈라는 동작이 나오지 않으면 손은 무조건 먼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똑같은 얘기예요. 클럽 헤드를 위로 치고 올리라는 얘기나 릴리즈, 손목을 크로스 시키면서 돌려주라는 얘기가 똑같은 이야기예요. 일단 팔로우 스루 때 L자 이 동작이 만들어졌다는 것 자체가 임팩트 순간에 손 도착하고 헤드를 보냈다는 이야기가 돼요. 반대로 릴리즈를 못 하시는 분들을 보면 백스윙 갔다가 헤드가 지나갈 타이밍인데 헤드를 보내주는 게 아니고 자꾸 손을 끌어올리니까 손목을 돌릴 타이밍도 안 되고 돌리기도 힘들어져요. 보세요. 팔로우 스루 했을 때 우리는 헤드만 손보다 위로 올라가게끔 L자 동작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럼 릴리즈가 자연스럽게 나와요. 그런데 반대로 공을 치고 나서 헤드가 올라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릴리즈라는 동작이 나오기가 굉장히 힘들어져요. 지금 보면 왼팔이 당겨져 있어요. 이 상태에서 셋업으로 돌아와 볼게요. 어떻게 돼 있죠? 손이 굉장히 앞으로 나가 있는 포지션이 나왔죠. 이 동작을 손이 아닌 헤드, 손이 아닌 헤드 이렇게 바꿔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클럽을 지금처럼 위로 치고 올릴 수가 있습니다. 치키닝, 릴리즈 말고 제가 한 가지 더 굳혀진다고 했죠. 우리가 스윙을 할 때 보면 프로 선수들은 팔로우스로 했을 때 오른팔이 구부러지는 선수가 한 명도 없고 전부 다 펴져 있어요. 이 동작은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헤드만 위로 치고 올려주면 오른팔 구부리려고 해도 어쩔 수 없이 펴지게 돼 있어요. 오늘이든 내일이든 이 영상 보신 분들 헤드만 무조건 위로 치고 올려보세요. 오른팔은 절대 구부러질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백스윙 갈 때 오른팔 구부러지잖아요. 그쵸? 이 상태에서 그대로 내려오게 되는데 여기서 헤드가 지나가면서 전환이 되면 자연스럽게 오른팔은 지금처럼 펴지게 되어 있는데 대부분 당기는 사람들은 아직 구부러진 상태로 그대로 손을 끌고 올라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헤드만 위로 치고 올라가게끔 공을 치셔도 오른팔은 자연스럽게 펴질 거예요. 네, 스윙을 다시 해볼 건데 저는 오른팔을 지금 필 생각도 없어요. 헤드만 위로 올려줘야겠다 생각하고 어떻게 돼 있죠? 지금 보면 오른팔 쭉 펴져 있죠? 이번엔 풀스윙으로 해볼게요.
그렇죠. 오른팔 지금 정확하게 펴져 있죠. 절대로 스윙하면서 오른팔 피겠다고 쭉쭉 내보내는 거 아니에요. 클럽 헤드만 위로 올려주면 자연스럽게 펴질 거예요. 아무래도 백스윙보단 팔로우 스루가 힘들긴 해요. 왜 그러냐면 백스윙 할 때는 우리가 속도가 안 붙어 있고 굳이 힘을 쓸 필요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천천히 올리기 때문에 헤드를 올리기가 굉장히 쉬운데 다운스윙 내려오는 순간 뭔가 힘을 써야 되니까 이 동작을 생각하지 못하고 그대로 손으로 당겨오게 돼요. 바로 치키닝이에요. 백스윙이랑 똑같이 만들어야 돼요. 백스윙, 팔로우. 바로 공을 쳐보면 오른쪽, 왼쪽 똑같이 하나, 둘, 하나, 둘. 지금처럼 이미지가 나와야 돼요. 이제 이렇게 연습하다가 나는 어느 정도 헤드가 치고 올라가면서 손보다 계속 위에 있는 포지션을 유지할 수 있을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속도를 조금 더 내서 쳐보는 거예요. 헤드가 치고 올라가는 속도가 거리예요. 그렇죠. 지금도 오른팔이 지면이랑 평행이 됐을 때 클럽이 위로 치고 올라가졌죠. 이런 식으로 속도를 내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속도를 내다 보면 다시 클럽 헤드가 안 올라갈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여지까지 힘을 헤드에 제대로 전달을 하지 못하고 손에만 집중을 했기 때문인데 힘을 다 이걸로 쓴 거예요. 백스윙 갔다가 헤드가 올라가는 이 시간을 기다려주지 못하고 억지로 힘을 써야 되니까 다시 손을 뻗으려고 할 거예요. 절대로 헤드가 지나가기 전까지 손 먼저 보내지 않는 연습을 해주셔야 돼요. 제가 나중에 클럽 헤드를 던지는 방법도 알려드릴 건데 손이 일단 나가는 사람들은 절대 던질 수가 없어요. 지금 이건 뭐냐면 클럽 헤드를 던진 게 아니고 손을 던진 거예요. 우리는 어깨, 손, 그 다음 헤드, 지금처럼 헤드를 던져줘야 되는데 치키닝이 되는 사람은 애초에 클럽 헤드를 던질 수가 없습니다. 어깨, 손, 헤드, 이게 던져지는 거. 어깨, 손, 계속 손이 나가면 던지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연습할 때는 억지로 속도 내지 말고 헤드만 가볍게 올려주고 돌아가면서 스윙 끝. 헤드 치고 올려주고 돌면 스윙 끝. 구분 동작으로 지금처럼 연습하는 게 가장 도움이 많이 돼요. 이 동작으로 연습을 했는데 어느 정도 이제 볼 터치가 나온다. 그럼 헤드 치고 올라가는 거 확인하자마자 바로 피니쉬. 지금처럼 이어서 연습을 하셔도 괜찮아요. 구분 동작으로 충분히 스윙의 이미지를 몸에 집어 넣어주고 그리고 동작이 어느 정도 나오면 피니쉬까지 한 번에 가는 연습을 해주셔야 돼요. 오늘 배운 이 당기는 샷은 이론 없이 연습량으로 메꾸기에는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려요. 하지만 이 이론만 알면 어느 정도는 혼자서 쉽게 고칠 수 있기 때문에 영상 두 번, 세 번 시청하시고 구분 동작으로 연습하신다면 충분히 좋은 결과 있을 거예요.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